범죄자들의 수용 공간인 교도소가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체험과 힐링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옛 교도소 부지를 활용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범죄자들과 수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담은 케이블 TV의 드라마. 이 드라마 속의 장소는 옛 장흥교도소입니다. 지난 2015년 신청사로 이전됐지만 옛 교도소는 원형이 보존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수용시설 등 교도소 내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수감 생활을 주제로 한 드라마와 영화 세트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교도소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장흥 출신 문학가 이청준과 한승원, 맨부커상을 받은 한강 등의 전시관이 마련되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과 공연장 등이 들어섭니다. 다양한 전시와 공연은 물론 체험과 힐링을 접목해 대표 관광지로 육성합니다. 예산 35억 원으로 부지 매입 신청을 한 데 이어 기본 계획을 세워 국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시 재생한 차원에서 장흥에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자원을 여기다가 복합적으로 타운을 만들어서 국민이 쉽게 문화예술을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둡고 갇힌 이미지의 교도소가 예술인과 주민, 관광객의 소통 공간으로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